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건강한 몸은 돈 주고 살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 육체가 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많이 벌고 또 이름이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 건강이 해쳐지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샤하여지게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 그 이름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많은 환자들이 제가 한 30년 이상 이렇게 진료를 보다 오면은 벌써 20대의 환자가 어 벌써 50, 60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렸을 때 아주 단난 아이로 와서 어, 초등학교 다니고 했던 애가 벌써 40대가 되고, 어, 그리고 이미 소천하신 많은 분들을 지금 주마등처럼 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파로나, 파노라마처럼 제가 이 많은 환자분들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제가 겪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또 돌아가시는 것도 옆에서 의사로서 뭐 CPR이라고 그냥 막 그러한 그이 살리는 그러한 어어 어, 요법 이런 게 있지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암에 걸려서 어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게 생생하고 건강하시던 분이 예,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점점점 얼굴이 쇠해지고 얼굴이 노화되고 주름살이 생기고 이러한 걸 보면서, 아, 세월이 그야말로 총알처럼, 화살처럼 흐르는구나. 이런 것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박완서 씨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 소설가, 그분은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내 몸이 나와 가장 친하고 또 만만한 보식이었더니, 나이가 들면서 차차 내게 삐지기 시작하더라 예. 그리고 늙음하게 내 몸은 하, 내가 항상 한평생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어, 말한 것을 보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 몸의 건강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건강 수명을 좀, 어, 오래 할 것인가. 그래서, 어, 우리가 장수하는 것, 건강 장수하는 것의 가장 그 기본은, 성경적인 그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장수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성경 말씀에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건강 육체 건강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 목적은 우리가 좀더 우리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어? 우리가 좀더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남들보다도 좀더잘 살고 누리고 좀 쾌락을 가지고 즐기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것처럼 이러한 목적이 건강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목적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돈 자체는 종이쪼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한 건데 건강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건강해야 되는 그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또한 건강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첫째로 우리 몸의 필요가 잘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몸은 자연계에 속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초자연적인 것에는 우리의 몸이 소용되질 않아요. 예,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속한 것은 그 자연 세계에 순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또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떠한 영적인 세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장막이 이것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집을 마련해 놓은 그 처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인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세계에 속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는 것인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기관이 있고 또 눈에 안에 들어있는 내적인 내장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기관이라 하면 우리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기관이죠. 그리고 피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신경 기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실존적인 이러한 기능, 그 필요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또 감각 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오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감각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시각은 눈에 연결이 되어 있고, 청각은 귀에 연결이 되어 있고, 후각은 코에 연결이 되어 있고, 미각은 우리의 혀에 연결이 되어 있고, 촉각은 우리의 피부에 연결이 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감각 기관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로운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감지해서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우리 몸을 해치는 것들은 피하는 이러한 그 감각 기관의 중요성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 기관이 망가졌을 때. 아플 때 기능을 발휘지 못하면 신체 장애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장애인 등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끔 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의 기관은 구동 기관이다. 이 구동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고 앉고 서고 눕고 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 구동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올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구동 기관을 또한 잘 유지하는 것. 우리가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도 하고 수면도 취하고 또 적절하게 음식도 영양가 있게 골고루 잘 섭취해서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잘 공급되고 빛 비타민도 잘 공급되고 필수적인 비타민 A, B, C, D, E 이러한 그 필수 비타민인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걸 찾아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 시간에 어, 아시다시피 비타민 A가 부족하, 부족한 부족한. 어, 음식을 먹는 경우에 그러니까 음식 속에 비타민 A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맹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 B가 어, 부족한 음식을만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각기병이라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베리베리병이라고 해요. 베리베리. 베리베리병이라는 것은 그 원칙적으로 그 스리랑카의 원주민의 언어입니다. 그 베리베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고 힘들어. 나는 할수 없어, 할수 없어. 아이 피곤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이 없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비타민 B가 부족한 건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 그리고 비타민 C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항산화제로 또 우리의 혈관을 잘 구성하는 그러한 어, 요소들이. 요소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콜라겐을 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그 잇몸에 출혈도 생기고 혈관 출혈이 생겨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한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드릴 일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비타민D는 우리의 그 칼슘을 활성화시키고 칼슘 양을 조절하고 해서 뼈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D가 어, 필요한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있지만 비타민 E는 무엇입니까? 어 항산화제로서 어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어, 또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어 필요한 비타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몸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잘 섭취하고 또 먹고 먹음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우리가 75% 정도의 수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것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이것이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얼굴도 붓고, 뭐, 여러 가지 그 독성이 빠져나가질 못 해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또 계속 일만 한다면 살아 뭐 숨을 쉬고 일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잠을 자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자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적절하게 균형 있게 우리의 우리가 매일 매일 반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로니까 전서 5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인 건강의 그러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몸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영양 공급 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골고루 비타민 A, B, C, D가 충분하게 들어있는 비타민들, 비타민 K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구동기관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또한 일을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우리의 몸의 실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될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에 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에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만약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몸이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창조하실 때그 몸을 흙에서 진흙으로 빚으셨다 이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숨을 하고 불어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속에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드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살아 있는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다, 살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중요한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살아계시는 우리의 몸된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이 불교신자든 무슬림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몸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성전이긴 하지만은 빈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몸에 성전 삼아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뭐, 몸 안에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게 성, 성전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소와 같은 성전의 지성소 같은 우리의 영은 어떠한 마귀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단지 그 영이 기능을 상실한 것 뿐이에요. 믿지 않을 때.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보화를 우리가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몸된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바로 신약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작되는 그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건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에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하나님 내 구주로 믿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받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임하게 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 기다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위에서 내려올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놀라운 성전 시대, 몸된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6절 6장 19절의 고린도전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가하셔서 그 몸을 하나님께 산 채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채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원래 제물을 드릴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첫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예? 어떠한 뭐뭐 뭐 눈이 없거나 귀가 없거나 이런 건 제물로 드리지 못해요. 건강한 몸이 돼야 돼짐승이라도 예? 그리고 죽은 짐승을 드리면 안 됩니다. 살아 있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피를 흘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몸의 제사도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넘기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내 몸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산 재물로 어떻게 내 몸을 뭐 죽여서 내가 드립니까? 내 몸에 각을 떠서 가죽을 막 벗겨서 드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매초 매분 매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에서 2장 20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라 이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제 옛 사람은 십자가에 넘기고 내가 변화를 받은 것은 나는 죽음에 넘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됐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내 것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성령께서 이것은 내 소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보는 것도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도 예수님이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내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드려지는 거예요. 몸을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엔일곱 가지니,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엔일곱 가지니, 자문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곧 교만한 눈과 눈을 내리까 하는 거지. 눈을 내리까 하는 거지. 예. 예. 나는 항상 우위에 있어. 수페리오. 내가 항상 너보다는 내가 좀 낫지. 도토리 키게듯이, 예. 이렇게. 자랑하는 거, 나를 드러내고 말이야. 예? 나는 너보다 잘난 게 많아. 너는 나보, 나보다 하수야. 이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좋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 속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교만한 눈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짓된 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종의 병 중에 하나죠 그게. 그 뭡니까? 그 마음 속에 육신의 정욕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짓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습관처럼 하는 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건 마귀가 거짓의 영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귀에 속한 자가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미혹하는,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기에 무지해서 속는 거예요,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노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가 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채찍이 있어요. 고통과 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몸이 말이에요. 그 마귀의 죄를 짓게 되면 거짓말로 속아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아. 괜찮아. 죽지 않아. 어?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가, 분별하게 되는 거야.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거야, 다. 모든 이념체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세상의 철학과 이념이 다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러한 세상 철학과 거짓된 세상의 이념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속지 않는 겁니다. 알면은 이단에 속지 않는 거예요. 알면, 어, 어떠한 철학에, 거짓 철학에 속지 않는 거예요. 어, 점쟁이에게 속지 않는 것이 다 거짓만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뭐 맞는 것 같지만은 그배후에는다 거짓의 영이에요. 수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 마귀에 잡힌 사람이.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 당하는 것이 바로 속, 속는 자의 속이는, 속임을 받는 자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거짓말 하는 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데 그냥 빨리 달려가는 발, 예. 그냥 후다닥 달려가는 거. 악을 행하기 위해서 그 악이 주는 그 쾌락을 잠깐 참지 못하고 그냥 마약에 그냥 음란에 그냥 술 취함에 그냥 방탕함에 이런 것에 그냥 발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 비극이 괜찮은 것같지만 나중을 보게 되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그 마귀가 하는 짓은 결국은 수탈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도적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해치는 손, 악한대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남을 이간질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일이에요. 옛 사람이 하는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되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그 사람이 금그리시든은그리시든 능력이 많든 적든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별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없고, 가방끈이 짧고, 돈도 별로 없고, 뭐 출신도 별로 좋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배웠다고, 건강, 많이 건강하다고만 꼭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깨끗해져야 쓰는 거예요. 금 그릇이 아무리 값진 그릇이 될지라도, 능력이 있는, 값어치 있는 그릇이 될지라도,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적게 하더라도 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몸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불륜, 음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예민해하시는 것 같아요. 난 처음에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음행에 대해서 육신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죄는 몸으로 짓는 죄는 음행밖에 없어요. 다른 죄는 다 마음으로 짓고 뭐 어. 뭐 정신으로 어? 이렇게 짓는 것이지만 직접 몸으로 범죄하는 것은 음행이에요. 음란, 간음행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음행이에요. 음행.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려면 창기와 합하는 자, 부부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그 외에 간음을 행한 것에 대한 그 대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7계명인 간음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어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꼭뭐 창녀와 뭐 이러한 것을 행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부 외에 이러한 그 간음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같은 죄예요. 하나님이 극혐하는 그러한 것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야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얼마나 많은 불륜이 가정을 파괴합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고 나서 핸드폰 보다 보니까, 그래서 막 남편이 죽어서 그냥 막 응응 울고 막 난리가 나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찾다가 남편 핸드폰을 이렇게 죽은 남편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그냥 벼합의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가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보고, 다 죽이려고 돌팔매질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땅에다가 쓴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죄인임을 알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치라 다 도망간 거예요 한 사람도 범죄치 않은 자가 없어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너를 돌로치려 하는 자가 있느냐 주위를 돌아보니까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자 원하는 것 헌신을 하고자 원하는 자는 먼저 우리 자신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진흙으로 생명이 없는 그러한 진흙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어, 참 장애를 가지고 이러한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할수 있거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한샘병 걸린 나병 환자인 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사실을 어긋나는 것이지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 네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실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에 우리의 몸이 치유함을 입는 거예요 건강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건강한 성전이 될수 있는가, 이 선신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여질 때 흠없고 장애를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문자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안진병인을 고치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남을 주기 위해서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요 형이 만성 간경변 말기로 말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더 이상 의학적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이식밖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동생분이 우리 집사님인데 동생분이 자기가 뭐 간을 주겠다고 공혈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간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요그 간을 건강하기 위해서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간을 몇달 동안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간을 반을 공혈을 했잖아요. 그 수술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 20년은 25년 정도 된것 같아. 지금도 형님이 건강하게 살고. 우리 집사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몸된 성전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헌신하도록 준비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이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우리의 모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산채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귀신들린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한 마귀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모든 일에 잘 절제하고 모든 일에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수분을 또한 이 수면을 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으로 범죄하는 것,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야 돼요. 교만한 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는 혀도 당장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손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 악한 대로 달려가는 발도 우리는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거짓 증거하는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 행위를 우리가 끊어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몸된 성전을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채물로 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 내 가운데 옷이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 이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늘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항상 청결하고 성결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